내가 원래 그거만 반찬 새벽에 배가 고프면 반찬을 먹잖아요. 반찬 넘어로 이렇게 넘겨주던 비생댁이 먹던 반찬이 바로 겨울 김밥인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비생댁이 먹던 반찬을 지금 겨울 김밥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고 특징은 계란 지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찍어주세요. 입에 하나씩 넣으세요. 입에 하나씩 넣으시고 기생은 간식 유명한 선수가 공기가 지금 잡아 있거든요. 신라 시대 다닙니다. 기록이 삼국사기라는 책에 보면 신라 35대 경덕왕, 경덕왕 이야기가 내일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불국사 석고양 가서도 많이 나올 건데 문화 대통령 최전성기 때 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제 35대 임금인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약 100년쯤 지나고 나서 신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네, 신라가 가장 강할 때 왕권도 강하고 가장 그 좋은 문화 네, 걸작들도 바로 이왕 때 나오거든요. 경덕왕 때. 자, 경덕왕 때 762년에 월성입니다. 네, 궁궐이에요. 임금이 자라던 궁궐. 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언덕. 자, 문천 위에 월성교를 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762년에 만든 다리고요. 자, 임금이 살았던 궁궐 월성에서 바로 예, 서야월의 남쪽 남산이에요. 길을 건너면 남산이거든요. 남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이 월성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봉여왕의 자리입니다. 이 설은요, 그 선봉여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정확한 연대가 나와요. 634년에 선봉여왕이 지었다라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연대가 나오는 그 우리가 보통은 추정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이제 정확한 연대가 기록에 있는 그런 절이나 탑은 거의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재고 또 탑도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634년. 특이해요. 그리고 지금 경주에 남아 있는 많은 단관지주가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요거는 보물이 아니에요. 왜 보물로 지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어요. 거북이 간만에 있어 가지고. 거기 서서 사실 안에 창문 정도 하나 라고 돼 있어요. 보통 우리 그 탑의 이름은요, 예, 황룡사 9층 목탑, 분황사 3층 석탑, 가문사 3층 국사 시간에 그건 기억나. 근데 이 탑은 보면 특수 없습니다. 분황사 모전석 탑. 원래는 이 탑이 몇 층인지 몰랐어요. 문화재청에서 6층 아니면 9층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나왔어요. 조선 시대 부인 여기 지금 황룡사에서 드리는 말씀은 삼국유사라는 책에 대부분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야기고요. 오셨나요? 자, 황룡사는 신라 제1의 호국사찰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하면 불국사 석굴암을 떠올리시지만 신라시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은 바로 황룡사가 되겠습니다. 황룡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24대 진흥왕이 만드셨어요. 진흥왕. 진흥왕 들어보셨어요? 네, 진흥왕은 정복군주입니다. 정복군주. 고구려 광개토 대왕처럼 신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 임금입니다. 신라 30대 진흥왕이 하고 통일이 가능하게 되죠. 한 100년 전에 500년대에 네, 150년 전이에요. 네, 500년대에 임금이시고 자, 이 진흥왕은 정복활동을 통해서 한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원래 신라는 지금 현재 경상도 지역 한반도 동남부 여기가 이제 신라였는데 한경도 지역까지 진출하고 드디어 한강 유역을 신라가 뺏게 됩니다. 한강 유역의 주인이 백제가 됐다가 고구려가 됐다가 신라가 됐다가 치열하게 다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 당나라거든요. 당나라하고 직교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는 선진 문화를 근사네.